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열매 맺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는 2005년 9월 10일 작은 선교센터 사무실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전도와 양육, 훈련을 통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2009년 2월에는 장승배기역 근처에 더 넓은 장소로 옮겨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그 장소마저 비좁아지게 되자 2012년 지금의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전도와 양육, 훈련을 통해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열매 맺는 교회는 국내 20여 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일꾼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도의 80% 이상이 캠퍼스와 직장 등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영적인 세대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차에 걸친 중국 비전 트립, 2차에 걸친 홍콩 미션 트립을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했으며 미국 그레이스 포인트 처치와의 연합 사역을 통해 서울대 및 주요 캠퍼스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 선교를 이어가며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열매 맺는 교회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자원하여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대학생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 자원 선교 운동과 진정한 부흥을 한국과 세계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때로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년에 두 번씩 금식 수련회와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셋째, 열매 맺는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비전홈을 통해 전인격적인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훈련하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비전홈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전문성 개발에도 힘쓰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경적인 리더십이 되기 위해 훈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전홈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MK, 즉 선교사 자녀들도 함께 공동체 훈련을 받으며 세계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선교사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넷째, 열매 맺는 교회는 21세기 도시화 현상과 글로벌 이주민 시대에 부응하여 유학생들과 MK들을 글로벌 리더십으로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홍콩, 일본,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피지, 벨기에, 남아공, 미국, 멕시코, 파라과이, 이란, 케냐, 나이지리아 등에서 한국에 유학 온 외국 유학생들을 전도하며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언어 문화에 익숙한 MK들도 복음 안에서 양육과 훈련으로 부모의 세계 선교 비전을 계승하는 글로벌 선교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내셔널 철치로서 영어와 중국어 동시통역 예배를 진행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열매 맺는 교회는 열방에 복음을 전할 뿐더러 함께 구제하며 전인격적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태국, 케냐 등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네팔, 모로코, 튀르키예 지진 구제 헌금과 카자흐스탄 텐샨 선교사 자녀 학교 후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후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차드에 44개의 우물 파기를 후원하여 이슬람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여섯째, 열매 맺는 교회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가정 세미나인 비블리컬 패밀리 리더십 세미나와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는 땅 가꿈 땅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적인 가정의 원형과 질서를 바르게 깨닫도록 돕고 그 사랑을 누리며 성장하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생산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이 부탁하신 지상 최대의 위임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